이런 미래를 상상해보세요. 머신러닝이 당신의 수면 상태를 기록하고. 자기 죄송한데 응? 이미 이걸로 다 되는데. 그래? 난 몰랐네. 이제 아시겠네. 그럼 다시 가자. 상상해보세요. 먼 훗날 스스로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. 이미 다 되는데. 진짜? 그럼 넘어진 감지 기능은? 그것도 돼? 다 돼요? 다 돼요? 다 돼요? 그래? 체력 관리를 도와주는 건? 이거요? 헐 말도 안 돼. 그럼 아주 쬐그만 기계가 혈중 산소 포화도까지 체크하는 건? 이미 다 되는데. 어? 그거 참 재밌네.